오늘은 말이죠 여러분, 제 지인을 한 명 모셔서 만약에 라는 게임을 한번 해볼 거예요. 전에 제가 MBTI 검사를 했었죠. 저는 너무나 아쉽게도 제가 바라는 S가 아닌 N이 나왔어요. N이 나왔는데 이제 S인 지인을 찾았습니다. 그 S인 지인을 데려와서 만약에 게임을 해볼 겁니다. 그래서 서로 의견이 S랑 N의 차이를 한번 보여줄까 하는데, 사실 오늘 부른 친구는 뭘 하는지 몰라요. 일단 하자 하고 불러온 거예요. 넌 지금 납치된 거야. MBTI 물어보고 어? S야? 오케이, 그러면은 목요일에 합방하는 걸로 알고 있을게.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. 어쩌리야. 별튜브. 일단 그 친구를 불러와볼까요? 한번 전화 한번 해볼게요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아 그래, 오늘 뭐하니? 있어 그런 게. 아직도 안 알려주는 거야? 맞잖아. 그니까 일단 오늘 같이 할 게스트로는 킴로우라는 친구고요. 아 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늘 할 거는 만약에 게임이야. If? 자 여러분들, 오늘 해볼 컨텐츠는 MBTI S와 N의 만약에 라는 게임이고요.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로우가 S의 대변인이고 제가 N의 대변인이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저희가 말하는 의견이 다 정답은 아니고요 여러분. 아 그럼 그럼. 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가 이런 의견을 했다 해서 아 나는 아닌데 이러면 두드려 맞는 겁니다. 네. 거머리 방지. 자 1분 동안 아무 생각 안 하기 가능? 불가능? 난 가능. 어떻게? 그러니까 1분 동안 굳이 생각을 안 하는 게 가능하지. 그냥 멍을 때린다던가. 내가 뭐 할지 다음에 뭐 할지를 생각을 안 해? 내가 뭘 할지는 사실 상황이 닥친 다음에 생각을 하는 것 같아. 아니 그냥 가만히 있게 되면 아무 생각이 없어져? 그냥 가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앉아있을 때도 많아. 네가 뭐 동상이야? 아니 동상이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생각이 너무 많으면 이게 머리가 아프고 복잡해지잖아. 그래서 생각을 비우려고 오히려 아무 생각을 안 할 때가 많다 이거지. 복잡해지면 다른 생각을 하면 되는 거 아니야? 근데 결국 생각이라는 게 꼬리가 꼬리를 무는 게 생각이라는 게 아니지, 그거잖아요. 아니지. 내가 지금 너무 복잡한데 노래나 들을까? 노래 연습이나 할까? 이런 식으로 다른 걸 하면 되는 거잖아. 그냥 이렇게 갑자기 얘기하다가 하고 그냥 갑자기 멍 때릴 때도 있고 그 생각 없이. 신기하죠. 뭐 이거는 뭐 간단한 거니까 뭐 S 이건 N도 생각을 안 할 수도 있는 거니까. 그지 뭐 S라고 생각을 뭐 아예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수도 있고 이런 건데. 그치, 그치. 나는 그렇다. 나는 그렇다. 다음 비행기를 탈 때 드는 생각은? 그냥 옆에 경치 보면서 비행기 뜬다. 구름 있네. 이쁘다. 약간 이 정도 생각하는 것 같은데. 네 옆에 창문이 갑자기 열리면? 창문이 아니 갑자기 네 옆에 네 좌석에 있는 창문이 갑자기 날아가. 어떻게 할 거야? 아니 애초에 그런 생각을 왜 해? 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. 아 사고가 날까 이렇게 걱정을 한다. 아니 그냥 갑자기 네 옆에 창문이 후루룩 날아가거나 아니면 네가 들어왔던 그 문이 갑자기 촥 열려가지고 사람들 막 글로 날아가거나. 안 해. 차라리 기념식은 먹으러 나올까? 약간 이 정도는 생각을 하겠지. 아 그리고. 그런 느낌이야? 졸린데 잠이나 잘까? 이런 정도의 생각은 하겠지만 비행기 문이 열리고 창문이 날아가는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은데. 아 그런가? 나는 이제 내가 여기서 사고를 당하면 그동안 봐왔던 베어 그릴스 형님의 영상을 보면서 많이 무인도에서 살아나갈 준비를 해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까지 하거든. 아 근데 확실히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네가 제일 현명하긴 하겠다. 그지. 아니 미리 대처를 해놓는 거니까. 내가 탄 비행기가 안전할 거란 생각? 그거 너무 아니란 생각이야. 이게 무슨 소리야. 다음 버스를 타고 창밖을 바라보며 하는 생각? 애초에 버스를 타고서 창밖을 바라보면서 생각을 하질 않는데? 난 버스를 타면 할 게 너무 많아. 웹툰도 봐야 되고 노래도 들어야 되고 유튜브도 봐야 되고 할 게 얼마나 많은데. 아 창밖을 보면서 생각이 하나 할 때 있다. 뭐? 이제 갑자기 버스가 빵 하고 소리치면은 와 나 방금 죽을 뻔한 건가? 만약에 사고가 났으면 또 어떻게 해야 되지? 약간 그런 생각하지 않아? 영화나 이런 걸 많이 보잖아. 갑자기 마동석 아저씨가 나타난다거나. 내려야 되지 그러면. 창밖에 보면 생각을 한 적 하나 있다. 그 이제 우리가 에어팟에 꽂으면은 노이즈 캔슬링이 되잖아. 이제 어디까지 왔는지 이제 소리를 못 들어서 창밖 딱 보고 건물 보면서 어디까지 왔지? 이러면서 본 적은 있다. 그런 생각은 났어요. 이렇게 다음 연예인 무대를 바라보면 드는 생각은? 내가 저 무대에 서면 어떨까? 그런 생각을 하는구나. 내가 저 무대에 서면 어떨까? 나도 저러고 싶다. 아무래도 너도 음악을 하는 친구다 보니까. 나는 그냥 보면은 와 존나 멋있다 존나 예쁘다 약간 이런 생각만 할 것 같아. 얼마 벌까? 아 얼마 벌까?
공연 비용이. 오케이, 다음 사진을 보고 드는 생각은? 와, 일단은 저는 이 사진을 보면 굉장히 힘들어 보입니다. 일단 농사를 제가 지어봤기 때문에 일단 힘들 거고요.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금 날씨가 약간 가을 느낌인 거죠. 가을 느낌에다가 이제 이 시간까지 일을 했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. 네, 저는 인정. 너네 짱이야. 남자하나 여자하나 그냥 끝? 어, 사실 뭔지 유추도 못하겠는 거예요 그냥. 어, 남성분 한 분에 여성분 한 분, 여성분은 저러고 있네. 뭘 보면서 저러고 있지. 어디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걸 수도 있는 것 같고. 어, 기도하는 것 같기도 하고. 음식에 대한 예의를 차리나. 아니면 사실 저 남자가 주인인 거지. 저 남자가 아무래도 이제 농장 주인 거지. 그래가지고 막 농장? 이제 일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이제 사장님께 인사드리는 거야. 오늘도 수금하러 오셨습니까 하고서 감자 드리는 거지. 수금을 요트를 타고 바다를 건너다가 갑자기 막 흔들려. 이때 당신에게 드는 생각은? 오, 난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? 그쵸? 아, 무서워가지고 뜯다 큰일났다 빨리 돌아가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. 일단은 아래부터 확인해야지. 고래가 있을 수 있잖아. 일단 사진 찍을부터 생각을 하고, 만약에 고래가 내 배를 뒤집는다 그럼 내가 피노키오의 빙의를 하는 거야. 이게 뭔 개소리야. 내가 피노키오가 돼가지고 고래한테 잡아먹혔지만 결국에 살아나잖아. 아... 난 그런 생각 추어도 안 해봤어. 야, 그 대왕 오징어가 실존하잖아. 막 10m 이상 되는, 13m, 14m. 어, 그지, 있긴 하지. 그 오징어가 우리 배를 뒤집으면 어떡할 거야? 그런 상황들을 다 이제 우리는 대처를 해놔야지. 뭔 말해? 아니, 아, 내가 F라서 웬만하면 공감을 줄랬는데 이거엔 도저히 공감을 못하겠다, 야. 니 F야? 나 F지, F라서. 그럼 공감을 해. 야, F라고 싹 다 공감하는 게 아니야. 공감해. 어? 어느 정도 돼야지 공감을 같이 해주지. 이 자식아, 그건 억공이야. 자, 다음. 포대자루에 타고 대관령에서 엉덩이로 내려오기 대 트월킹 추면서 한라산 올라가기. 야, 이거 좀 쉽지 않은데? 나는 포대자루 타고 대관령에서 엉덩이로 내려오기. 난 트월킹 추면서 한라산 올라가기. 왜? 이게 결국엔 엉덩이가 부서지냐 아니면 트월킹을 추면서 한라산 올라가냐 이거잖아. 아니야, 너 포대자루 타고 대관령에서, 아, 산에서 안 내려와 봤구나. 아, 당연하지, 누가 내려와 봐 저기. 엉덩이 안 부셔져. 존나 개씽씽 내려가. 엉덩이가 아니라 그냥 온몸이 부서질 수도 있어. 온몸이 부서지자. 아, 그지. 차라리 그죠, 하체 운동이랑 애플인 만드는다고. 아니 하고. 그게 아니라 올라가다 뒤진다고. 네 하체 마비와. 아니야, 또 이제 저기 구급대원 요새 산악구조대 이런 데 있어가지고 데리러 와. 야, 그것도 네 위치가 찍혀야지 오지. 이제 트월킹 존나 추면서 가는데 핸드폰 들 힘도 없어서 신고도 못해. 어, 사람들한테 발견되면 다행인 거고 그대로 화체 힘 없어서 굴러 떨어지면 죽는 거야. 그럴 일. 아, 진짜 이거 누가 만든 거야? 뭔 포대자루를 타고 대관령에서 엉덩이로 내려오고. 자, 다음. 아, 없어 이제. 아, 아, 뭐야, 벌써 끝났어? 사실 길게 얘기했으면은 너무 먼 길을 갈 것 같은데. 나는 어, 진짜 배가 나는, 산으로 갔을 거야. 그러니까 나는 상상의 나래를 막 펼칠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어 이거는 내 특기야.